지난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 동생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면서 엄마와 아빠와 세 자매로 구성된 판다 가족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아쉽게도 큰딸인 푸바오는 4월이면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푸바오 엄마 아빠 시점에서 판다를 낳고 기르는 육아일기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문앞을 서성이는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엄마 아이바오. 대나무 식사를 하면서도 쌍둥이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는 쌍둥이 앞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시범을 보이고 쌍둥이가 나무 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쌍둥이들은 한 달 전 처음 세상 구경을 할 때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푸바오를 보러 에버랜드를 가는 게 예, 생일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딸을 데리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옷은 엄마가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 아이바오의 시점에서 본 육아일기는 공개 일주일 만에 SNS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청년으로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사랑에 빠진 뒤 가족을 잃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첫 딸 푸바오를 낳고 초보 엄마 아빠가 된 두 판다의 모습이 웃음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세 딸의 아버지가 된 러바오는 무거운 책임감에 그만 입맛을 잃고 마는데. 푸바오는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이 돌려받는다는 멸종위기 보전 협약에 따라 두 달 뒤면 가족과 이별하게 됩니다. 푸바오는 4월 초 중국 이동을 앞두고 3월 초까지만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